그래야 오늘은 타작기계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고해와 같은데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어~ 인생에 대한 이러한 그~ 고난 연단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 참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여러 가지 마음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의기양양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참이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은 자신 만만하고 물론 그게 좋아 보입니다. 폐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몇년 후에 가보면은 아, 이 사람이 옛날 그 청년이 아니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용기가 사라지고 코가 그냥 쭉 석자나 빠져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또 입시에서 이런 게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나 희망을 가질 것은 인생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교만이 빠지고 겸손한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연단이라는 것은 참 인내 그리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너무 상처해서 견디질 못해. 그냥 항복점을 뛰어넘는 이 벽돌의 강도를 테스트할 때그이 1톤, 2톤 이, 이 부담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세지면 그냥 벽돌이 빵 깨지는 이것을 보고 항복점이라고 그래요.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잘 견뎌서 더 강력한 그야말로 믿음의 연단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정근 같은 순금으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 하면, 아니면 완전히 깨져서 인생을 망가라뜨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겼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토록 애타게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헛되지 부르지 말라. 이러한 개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지만 그들이 고쳐지질 않아. 그래서 결국은 주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이방인들이 강성하여져서 이스라엘 유대를 완전히 회파하는 그러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포로의 생활, 참, 참담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이 낙심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 유대인들 노래 잘하잖아. 수금을 타고 한번 너희들 노래 좀 불러봐." 그래서, 그, 뭐, 유행가, 바벨론, 뭐, 그 유행가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부끄럽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 예. 예. 다시는 노래하지 내가 아느리라 예.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위로하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닙니까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망가진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체 중에 버러지, 지렁이 같은 그러한 생명체가 얼마나 불쌍해 그들은 뭐 대항할 뭐 이빨이 있습니까? 뭐 방어할 손과 발이 있습니까? 도말 칠수 있는 그러한 힘도 없고, 그저 몸을 흔들어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유일한 피난처야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 중에는 가장 천박한 예, 이러한 생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버러지 같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이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러한 그 연단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셔지고 쪼개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연단의 시기에 있을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약할 때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좋고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타락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들이 좋은 집도 짓고, 좋은 자동차도 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그저 남부럽지 않게 생활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 이거예요.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은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과 번영은 더 견디기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됐을 때, 번영할 때, 성공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신앙의 위험도가 가장 높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겸손하여 졌을 때, 그들이 버러지 같이 힘없고 능력이 없어진 신세로 타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말이에요. 모든 사단의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갈팡질팡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밀망하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밀 까부듯이 성도들을 까부는 거예요. 바람, 태풍처럼 바람을 불어 인생의 항해의 배가 침몰되는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스라엘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로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혀같이 만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이러한 위로함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러한 확증을 언약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원수 마귀를 박살을 낸다 이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타작 기계와 같이 산들과 작은 산들을 부셔뜨리고 겨와 같이 만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 교회, 현대를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난국에 있습니까? 또한 직장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타작기계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타작 기계로 내가 만들겠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사람이 어찌하랴? 응? 여러분, 타작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타작 기계는 중동 지방에 보면 소두 마리가 끌고 가는 건데, 마치 썰매처럼 생겼어요. 썰매, 나는 그 인터넷을 한번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썰매 같이 큰 어떤 그... 외곤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농부가 딱 타고 그 소를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썰매 안에는 뭐가 더있냐면은이 바퀴와 같은 것이 야라하게 달려 있는데 그게 날카오는 날이 있는 바퀴예요. 그래서 그 썰매 같은 것을 밀고 가게 되면 그 곡식 단을 다 부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가면서 오면서 가면서 다 부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인을 가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작기계라는 거에 엄청난 이러한, 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단을 다 잘게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이삭, 작은 이삭, 뭐 소회양, 대회양이라고 하는데 그 곡식들마다 조금 다른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막대기로 그걸 치는 거예요. 큰 곡식은 막대기로 치고, 뭐, 적은 곡식은 또 뭐, 지지대 같은 작은 막대기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를 그, 어, 그 곡식에서 그 나다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알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줄기들은 소의 여물이 되는 겁니다. 소의 여물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타작 기계와 같은 엄청난 이러한 어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가 된다 이겁니다. 변화가 돼. 응. 그러기 때문에 너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 내가 너를 꼭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 그 타작기계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타작기계 앉으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응?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좌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그 시간이 온다 이거야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마귀의 노예였잖아요 예. 그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중에 뭐 때문에 노예가 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죽기를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주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속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흡,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를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타작기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야. 예? 그러면 타작기계는 무엇을 위하여 쓰임을 받습니까? 추수를 위하여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추수. 추수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생의 기간 동안에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70명이 나가는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다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 그랬어. 요청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70인을 둘둘 짝지어서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추수할 일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그것을 청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서 타작기를, 타작기계 노릇을 하고, 알곡과 쭉정이를다 가르고 하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거두는 자는 추수할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동원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사회가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 영혼에게 전도를 하고 죽게로 인도했지만, 그들을 추수할 일꾼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라 이겁니다. 일꾼이라 이거예요. 곳간에 집어넣어야 되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시0편 68편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병거는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70일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은 강구하라 하나님께 강구하라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쓰임받도록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천군 천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도울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질리 여러분 추수할 일꾼 하면 아 사람을 좀 이렇게 보내서 돕도록 하는 그런 말이 아니요. 왜 70인의 전도자를 보내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타작 기계와 같은 교회는 탈곡기의 이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탈곡기라고 그랬어요. 새 타작기로 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이가 날카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쪽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서리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가 날카롭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양날의 검을 상징하는 거예요. 양날의 검. 그래서 10편 149편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검, 바로 좌우의 날선, 날선 검,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문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라 하고 말씀하요 이것은 바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세계 세상을 움직이는 이러한 왕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정사와 권세들을 결박하는 거아닙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어?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 아니에요. 결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에서 해방되게 하는 거예요. 알곡들이 그 쭉정이에서 이게 분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탈곡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알곡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뭐로 분리시게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탈곡기 바퀴에 있는 날선 검으로 그걸 분리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작은 막대기로, 어떤 자들은 큰 막대기로. 어? 이것을 성경에는 소회향, 대회향이라고 말하니, 그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작은 나달과큰나달 큰 이런 것들은 막대기의 종류의 종류에 따라서 큰 곡식은 큰 막대기로, 작은 곡식은 작은 막대기로 탈곡하는가, 나달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 상담도 할수 있고 또 때로는 책망이나 공개도 할수 있고 또는 위로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사의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대한 맞춤형 탈곡을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자 끼와 같은 교회는 공격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교회가 사실은 공격적이 돼야 되는 것이며 너무 수동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선이에요. 마치 외군들이 쳐들어 왔을 때그 외군 외선을 향하여 귀선함이라는 그 거북선이 철갑을 두르고 그 외선에 그냥 중앙으로 돌파하는가 돌파 그렇게 해서 그냥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들이받는 거 여러분 그뭐 영화에 그런 뭐 우리가 봤잖아요 영화에 응? 명랑대첩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거북선이 그냥 안으로 그냥 외선이 있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좌충우돌 그냥 옆구리를 들이 밟으면 은 물이 그냥 들어와서 외선들이 그냥 응? 가라앉는 이러한 장면들을 봤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북선처럼, 철갑을 두는 거북선처럼 세상의 돌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을 뒤집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핵무기 같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작 기계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거야.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가장 맹위를 떨치는 것, 러시아 전차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처치하는 것, 제블린 미사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블린 개인 휴대용 미사일인데 그거 한방이면 그냥 어? 최현대식 그 장갑차 전차들 을 그냥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경고한 진 마귀의 경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다. 수동적으로 그냥 피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이게 아닌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야. 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만나와 있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는 성령을 힘입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기. 그래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데 그 하나님의 손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집어내는 거야. 뱀을 집어 올리는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귀신들을 집어내는 거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역사들을 다 끄집어내고 결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니까. 예? 이것이 바로 산들을 쳐서 부서뜨러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대적들을 키질하듯 까불어 제끼는 거예요. 타작 기재로 밀어붙여버리는 거 아주 가루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루로 만드는 거.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예 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자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공중의 권세자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마귀는 뭐 지옥에서 이렇게 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해방해? 쫄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귀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직접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지도 않아요. 살 수가 없어. 그러나 귀신들은 뭐예요? 마귀의 악령들의 하나의 쪼무레기, 쫄병들이야. 그들은 날개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짐승에 들어가는 이 육체가 없는, 어? 영들의 영들. 그 존재는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아. 예. 그러나 분명은 천사하고 귀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글자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천사는 디아볼로스야 디아볼로스 그게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귀신은 다이몬 디몬이라고 디모, 그러죠 영어로는 독일말은 데몬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존재가 다른데 예?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군사들을 쫄병들을 사람 속으로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손가락이야 하나님의 손가락이 마귀의 손가락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묶어 버리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 누구의 것이래요? 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자의 것이 더 강한 자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한 축사의 역사예요. 귀신을 쫓아낸.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사역이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밀, 밀려나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일종의 무슨 뭐 뜨거운 감자처럼, 음? 이렇게 그냥 물러나기 사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아닙니까?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형편이 어? 그냥 막, 어? 그야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귀신의 영향이라 벙어리되게 하고, 귀모거리되게 하고, 맹인 걸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거야,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응? 뭐가 있어요? 여섯 가지 일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의심, 자꾸 의심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네? 쓸데없는 일을 자꾸 의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으면 적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밝아져요 밝아져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속이는 거야 미혹하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분열시키는 거야 분열 응? 일치가 아니고 분열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고 시기와 쟁투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갈라지고 한 나라가 통합해서 갈라지고 가정이 또한 통합해서 조화해서 이게 질서가 파괴돼버린다또 하나는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이 아니라 만족함을 주는 게 자족하는 마음 예수 안으로 자족하는 마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첫째는 뭐예요? 의심해서 믿음을 주시고 두번째는 뭡니까? 분열에서 일치를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거역하는 거야. 이게 이 마귀의 사탄의 특징은 거역하는 자 아니에요. 반항하는 자. 그냥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이야. 이게 마지막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지도자를 무조건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저 험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야. 예하는 법이 없어요. 예하면 조금 머저리처럼 생각이 되거나, 어, 어떻게든지 좀 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꾸 부모를 거역하고, 제자들은 스승을 거역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거역하고, 환자는 의사를 거역하고, 크게 예? 바로 마귀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그런 리벨리온, 거역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가지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하면 병들어서 죽게 하는 거 아니야, 죽게. 자꾸 병들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병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진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해를 보는지 몰라.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최장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리고, 신장암에 걸리고, 유방암에 걸리고, 그리고 나면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다운 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또 공포를 미리 주는 사람들이 있어. 공갈, 이상하게 지식을 가지고 의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딱 제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귀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돈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어려움에 처한 자들. 경약한 자들, 귀신들려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 인생이 파탄낸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하는 거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포기하는 거야. 영적인 눈을 열어지게 하는 거야.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해방시켜주는, 거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대 사역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한 병든자를 고치시고 하는 의사로서, 또한 눌린 자, 마귀의 눌린 자, 귀신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해방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인 타자끼기가 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주거장하는 영혼들, 공포에 떠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그저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자유함을 입고 해방을 입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다작기계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수동적이 아니에요. 공격적인 것이 교회라 이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싸워주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귀신들과 싸우는 것은 천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게 없다니까.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천사는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타작기계를 가지고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그 집단을 다 베어버리고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갈아엎어야 돼. 네, 세상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늘 무장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검도를 했었습니다. 예, 뭐 십여 년 넘게 쭉 검도를 하고, 지금은 뭐좀 어 별로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언제? 겨루기 할때 항상 무장을 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이에요. 의의 흉배, 다 똑같아. 그 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무장하고 딱 겨루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기합을 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네 가지 경계해야 될게 있어요. 검도의 법칙에는. 경, 구, 의, 혹이야. 또 성경하고 똑같아요. 경은 놀라지 말라는 얘기. 구는 뭐야? 두려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의는 의심하지 말라야. 하나님 말씀. 혹은 뭐야? 혹하지 말라는 얘기야.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죠. 경, 구, 의, 혹이 검도하는 사람의 아주 지켜야 될 자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어? 마음에 혹하지 말고 마귀의 의혹에 혹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고 영적전쟁을 위하여 새로운 다자기계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경구 의혹이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고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내 말하는 것을 믿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산처럼 해방하는 대적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라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타자 기계 위에서 좌정하시고 그냥 가라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의 힘이 아니에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산들도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스로바벨 앞에는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그냥 산들이 부서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의 믿음은 산을 부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며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 뽕나무이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부셔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타작 기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위약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수동적이 되어 있다. 공격적인 전함이 되야 돼요. 공격적인 전차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철갑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자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차에 말이야 어떠한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차의 돌격대를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좌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작기가 되었을 때 세상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산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개와 같이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타작 기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가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검을 착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높은 산들을 부서뜨리며 작은 산들을 켜로 만드는 타작 기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령관이시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민족의 복음하는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된 사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거짓된 사상, 이념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겁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늘 시간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타자 기계로서의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 아닙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뭐든 거짓된 이념체계가 아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변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발이 다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거짓된 불화살을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막아내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막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은 바로 교회가 타자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서운 두려운 타자 기계로 산들을 갈아 엎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알고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에 위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방어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민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에요. 무궁화는 바로 샤론의 꽃입니다. 같은 통일어예요. 히비, 히비스쿠스 시리아티쿠스. 바로 무궁화 예수 크리스도의 꽃이라 이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샤론의 꽃, 무궁화의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타작기가 되어 세계를 타작하는 동방의 촛불로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타작기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